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몬드리안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선과 색으로만 표현을 해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다는 걸 느꼈죠?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프란츠 마르크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동물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답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을 그렸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프란츠 마르크의 그림 속으로 떠나볼까요? 프란츠 마르크는 동물을 아주 많이 좋아해서 많은 작품들 속에 동물이 등장해요. 이 작품 속에 누가 보이나요? 네, 노란 소가 한눈에 보이죠. 뒤에는 빨간 소와 초록색 소도 숨어 있네요. 소가 날고 있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작품 제목이 하늘을 나는 소랍니다. 이건 말을 그린 작품인데요. 푸른색으로 표현해서 더 멋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마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누구일까요? 네, 노루예요. 흰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배경이 참 신비롭네요. 이것은 누구죠? 네, 호랑이예요. 호랑이의 무서운 표정을 잘 살려서 표현했네요. 그의 작품들에서 어떤 특징들이 느껴졌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소를 그려보고 프란츠 마르크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 얼굴과 몸, 다리를 표시해 볼게요.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표시했어요. 위치를 잡아주었으면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뿔도 이렇게 그리고요. 코와 입을 그려줍니다.
연하게 그렸던 선은 이렇게 지워주세요. 속 무늬도 표현해 보려고요. 무늬는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경도 화가처럼 다양한 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플립을 여러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소가 꼭 잔디밭에 있는 것 같네요. 배경까지 다 해보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았나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프란츠 마르크는 아주 동물을 많이 사랑했나봐요. 우리 친구들도 동물 좋아하나요? 어떤 동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마르크처럼 멋진 색깔과 좋아하는 모양으로 표현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동물이 나올 거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